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은 이제 합창단을 하고 집으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가고 있습니다. 이거를 쇼미파이널을 제가 보려고 했는데요. 이제 보다가 중간에 아빠가 꺼버려가지고 이제 우승자는 저는 어떻게든 스포를 막아보려고 했지만 이제 스포를 못 막아서 어쩔 수 없이 우승자가 누군지 밝혀졌습니다. 네. 그 되게 많은 분들이 질문하셔요. 그 쇼미 공연 왜 안 보러 오셨냐고. 네, 많은 분들이 그 쇼미 질 그 쇼미 그거 뭐야 씨 그 무대 왜 안 보러 왔냐라고 많이 하시는데 네 죄송합니다. 저는 미성년자라서 그게 못 들어가요. 저는 세미파이널도 가려고 했는데 못 하고 파이널도 이제 그 미성년자라서 저는 안 돼요. 그 미성년자라서. 네, 안 됩니다. 네. 네, 맞습니다. 나이즈 때문에 못 갑니다. 아, 그리고 이게 다들 변성기가 좀 왔나 봐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는데, 저도 잘 모르겠어요. 지금 이게 변성기인지, 지금 제가 살짝, 목감기? 그러니까 호감기? 진짜 감기가 살짝 있어서 네. 감기랑 목감기가 좀 아씨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디 사람이야 너? 저는 이제 서울시 해운대구에 살고 있는 죄송합니다. 다들 알고 계시다시피 서울 강서구에 살고 있는 잼민입니다. 네. 네 미용실 가야 돼요 지금. 그런 날도 그렇고 머리도 좀 잘라야 되고 미용실을 좀 가야 돼요. 지금 집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귀찮습니다. 귀찮아요. 너무 귀찮아요. 방황 아닙니다. 저는 비둘기 안녕. 저는 지금 아마 방학이 1월 7일부터 방학이에요. 원래 방학은 외우고 있는 게 국룰이죠. 저도 외웠습니다. 손 시장? 강서구 어디 쪽인지는 제가 솔직히 강서구 뭐 다 돌아다녀가지고 야 박민영 안녕하십니까 박민영입니다. 네 박민영입니다. 네, 박민영. 박민영. 보라색 티셔츠가 100장 있나요?
1장? 그리고 집에 한 장 해서 두 장. 아니, 자꾸 그 보라색에 전염된다. 어, 뭐야. 여기 횡단보도 잘 옮겼네? 오, 자리를 옮겼네요? 횡단보도 자리를? 아, 솔직히 이게 중요한 건 아닌데 횡단보도 자리를 옮겼습니다. 네. 그 자꾸 보라색에 물든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뭐 다 알고 계시잖아요. 초딩들은 그냥. 뭐, 집에 있는 옷. 아무거나 걸쳐서 입어서. 저 그냥 집에 있는 옷 아무거나 걸쳐 있습니다. 오늘도 그냥 집에 있는 널기 옷 아무거나 걸쳐 입었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힘들다. 아이고, 민영아 이제 곧 잼민 탈출이니 축하해. 감사합니다. 이제 잼민 탈출. 잼민이 어 탈출디. 네. 뽕. 귀가 빨개. 아, 이제 이거 들고 다니는 것도 이제 귀찮네요. 이제 아유 귀찮아요. 가 이번에 새로 생겼네요. 오오오오 바람. 오 나온 머리가 후줄근하네요. 네, 많은 분들이 3차 어디 갔냐? 3차 도둑 맞았냐? 응? 3차 누구한테 뺏겼냐? 아시는데 3차는 이게 맞는 비트가 나올진 모르겠는데 제가 조만간 찾아서, 그러니까 그 비트에는 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요. 일단은 3차는 조만간 제가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예, 조만간 제가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 목이야. 목 아파. 아. 아이고. 어, 지금 제가 데이터를 키면서 가고 있는데, 이제 데이터를 다 쓰면, 이제 좀 혼날 것 같아서. 예. 아니, 박민영, 동갑, 어. 오, 죄송합니다. 오. 나 박민영, 오늘부터 저분에게 3만원을 갚도록 하, 아, 죄송합니다. 어, 저희 절대 그런 사이 아니고요. 저분 누군지도 잘 모릅니다. 어, 뒷배경 하늘이에요. 뀨. 네. 아휴, 걸어가기 싫어요. 걸어가기 싫어요. 몇 차 가장 마음에 들었나요? 저는 2차. 2차랑 5차. 그러니까 2차는요, 제가 꿈에 그리던 무대였어요. 항상 저는 이제 2차를 하기를 원했었어요. 항상 저, 오, 헬로. 항상 저는 2차 하는 거를 원했었고요. 이제 저는 2차를 되게 바랬기 때문에 맨날 그랬어요. 진짜 2차 무대 한 번만 서보고 싶다. 그리고 섰습니다. 어, 힘들다. 라이브 끄도록 하겠습니다. 네.